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족들이랑 지인들 선물을 다 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친구들 선물은 좀 간단하게 샀는데 예쁘게 제가 포장을 해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힘들다.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여기 이렇게 리본을 달 거예요. 짠! 이렇게 친구들 선물도 이렇게 포장을 다 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진짜 짐 언제 싸죠? 진짜 미치겠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선이 없어! 뭐야, 선이 없어. 대박. 제가 옷을 고르는 김에 옷장 공개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옷장을 열면, 짜자잔. 사실 진짜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옷장 공개 영상을 따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진짜 별게 없어요. 일단 요 서랍에는 운동복이랑 잠옷 이런 게 들어있고, 저 서랍에는 완전 잡동사니가 들어있고요. 여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나시, 아이고, 손에 화장품 테스트한 거다 묻었네. 여기는 이제 나시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팔들 이렇게 있고, 제가 여름에는 조금 하얀색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긴팔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저쪽 끝에는 다 원피스예요. 사실 진짜 뭐별게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치마, 여기랑 여기는 반바지, 그리고 여기는 뭐 청바지랑 스키니진 같은 거다 있고요. 요게 이제 뭐 슬랙스랑 와이드 팬츠 이런 거 이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진짜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상 영상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한국 갈 옷을 챙겨야 되는데 얘는 가져가. 아, 잠깐만, 많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두 번째 옷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겨울옷이랑 뭐 모자, 가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너무 지저분하다, 아래. 일단 뭐 여기 겨울 니트 이렇게 있고, 좀 얇은 니트들은 걸려 있고요. 뭐 이런 조끼 니트라고 그러나? 이런 거랑 가디건, 후드, 이런 코트 종류들이 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뭐 모자, 베레모, 뭐 버킷 햇,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목도리나 머플러 이런 게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뭐 가방이나 이렇게 에코백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에코백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에코백이 쌓여 있어요. 일단 이 머플러 두 개를 챙길 거예요. 검은색이랑 회색. 이거 두개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니트. 어떡하지? 뭘 가져가야 돼? 일단 얘네 두 개. 일단 이거 두개 챙기고. 왠지 이거는 가져가도 안 입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와. 촉이 와. 지금 촉이 온다. 아니, 얘는 가져가자. 얘는 뭔가 입을 것 같아. 얘는 입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어떡하지? 일단 코트도 하나도 안 가져갈 거예요. 코트는 그냥 한국 가서 사 입을 거고, 얘는 꼭 가져가려고요. 이거 이자벨마랑 제품인데, 아유, 이렇게 안 빼죠. 이런 자켓입니다. 울 자켓이에요. 제가 정말 제일 아끼는 자켓입니다. 일단 이거랑, 얘는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못 가져갈 것 같고, 트렌치 코트랑 이거 이것도 가져가겠습니다. 린넨 자켓? 꼰대 가디건? 아더웨어 후드티 가져가고 싶은데 부피가 너무 커서 안될것 같아요. 아디다스 자켓. 이거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가방에. 일단 겨울옷들을 먼저 바닥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한국 도착해도 안 꺼낼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국 갈때 잠을 아예 안 자고 이렇게 새벽에 짐을 싸고 아침에 바로 출국을 해요. 그래야 비행기에서 피곤하니까 잘잘수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겨울옷을 다 여기다 넣었는데 자리가 아직 넉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를 다 넣어보고 자리가 남으면 겨울옷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기내용 캐리어인데, 기내용 캐리어에는 제가 가서 바로 입을 만한 반팔들이나 뭐 반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겨울옷들은 저렇게 돌돌 말아서 넣으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반팔 티셔츠들은 그냥 이렇게 접어서 차곡차곡 쌓으려고요. 여러분, 드디어 짐을 다 쌌습니다. 이제 10분, 15분 있다가
공항으로 가야 돼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